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리뷰들이 있습니다. SNS 리뷰, 블로그 리뷰, 홈페이지를 통한 리뷰, 클립을 통한 리뷰. 그런데 리뷰는 리뷰여야 됩니다. 리뷰가 광고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자기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그렇다라고 얘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허준의 진짜 리뷰쇼는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진짜 허준이 생각하는 리뷰만을 입으로 토해내는 리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의 진짜 리뷰쇼. 이번 리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뷰입니다. 광고를 보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느꼈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진짜일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신상 맥주 3초사입니다. 3초 만에 깔끔하게 입안이 떨어진다, 잔미를 없앤다 라고 하는 피츠 맥주가 있고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정겨운, 왠지 이번 여름 해운대 가서 마셔야 될 것 같은 맥주 해운대. 그리고 무려 12캔에 만원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필라이트 맥주입니다. 한 캔에 1,000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과연 한 캔에 1,000원도 안 하는 맥주 이게 맛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먼저 피치. 어느 나라 맥주는 잘 모르겠어요. 유러피언 스타일 라거라고 써있고요. 해운대. 누가 봐도 한국에서 만든 거겠죠? 4.1% 알코올 도수고요.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해운대에서 만든 건가? 부산에서? 그리고 필라이트 맥주. 이것도 국산이에요. 하이트에서 만든 거예요. 하이트에서 굉장히 싼 가격에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맥주로 내놓은 거고, 내가 원래 맥주는 이걸 리뷰를 하려고 했었어요. 조정석 씨의 광고를 보고. 조성욱 씨가 맥주를 꿀꺽, 꿀꺽, 꿀꺽 하고 3초를 기다려. 2, 1, FITS. 이런 광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석 씨가 광고하는 맥주. 일단 맥주 따르는 소리. 자, 갑니다. 3, 2, 1, FITS. 인정, 인정. 이건 정통 홈 맥주. 그러니까 쌉싸름하고 고소한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건 밀맥주를 좋아하시는 들큰한, 달짝지근한, 라이트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가 원래 맥주를 먹으면요, 그 홈맥주 좋아하는 사람들, 흑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뒤에 맛, 씁쓸한 맛을 즐겨요. 근데 이 맥주는 그걸 최소화시킨 거야. 아주 가벼운 맥주야. 물 같은 맥주인 거지. 그래서 원래 맥주를 먹고 나면 입에 약간 씁쓸하거나 시큼시큼하거나 맥주의 그 향, 맥주의 맛, 이게 입에 조금 맴돌아요. 그래서 저는 안주를 집어 먹어서 그 맥주의 맛을 없애죠. 근데 이건 내가 일부러 안주 준비를 안 했거든. 딱 그 깔끔한 맛으로 떨어진다면 안주가 필요 없을 테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성공입니다. 그거는 인정. 다만 맥주 마실 때 그 풍미 있죠, 풍미. 맥주 마실 때 코로 쓸쓸쌉쌀, 보리 이런 느낌은 없어요. 다만 마시고 3초 후에 느껴지는 깔끔함, 이건 있어요. 이 말이 참으로 좋은 말이에요. 더울 때 샤워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이 맥주캔 칙 따서 벌컥벌컥벌컥벌컥 마시고 내려놔도 그냥 시원하게 끝나는, 물처럼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거는 확실합니다. 이번엔 필라이트 맥주를 먹어보겠습니다. 12캔에 만원밖에 하지 않는, 만원도 하지 않는 이 코끼리 맥주. 과연 어떤 맛일지 먹어보겠습니다. 얘도 3초 만에 떨어지는데? 얘도 3초 만에 떨어지는데? 근데 분명한 건 얜 아로마 맥주거든요? 얘보다는 그 향이 더 오래 남아요. 호프 자체가 향이 있는 거야. 가성비로 따지자면 얘 훌륭한데요? 12캔에 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런 맥주를
살 수 있다. 저는 요즘 같은 시대, 정말 모든 물가가 올라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요즘 시대에 이 맥주는 굉장히 훌륭한 맥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제목이 나를 사로잡은, 마치 이번 여름 해운대 가서 통곡의 벽에서 여자에게 내밀며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맥주, 해운대 맥주입니다. 이건 과연 무슨 맛일까? 이거 라임 향인가? 이거 뭔가 나는데? 원재료 뭐지? 정제수, 보리메가, 덴마크산, 효모, 이산화탄소, 호. 파인애플 향이 들어있구나! 합성 착향류에 파인애플 향이 들어있네. 아니, 딱 마셨는데 뭔가 그 레몬소주 같은 그런 뭔가 그 과일향 들어간 냄새가 딱 나는 거야. 맥주의 씁쓸한 향 아니면 혹은 구수한 향이 아니라 뭔가 프레쉬한 향이 나는 거예요. 뭔가 약간 상큼한 프레쉬한. 그러니까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성분들하고 술 마실 때 뭐 여성분들 그 알코올 향 싫어하니까 그냥 술 말고 뭐 브라더 소주 뭐 이렇게 해서 그게 한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런 것의 맥주 버전이다. 먹었을 때 어? 이거 과일 향이네? 어쭈? 작업 들어오는 거야? 요 정도 경계할 정도의 과일 향은 아니고 강하지 않습니다. 파인애플 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운대스럽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뭔가 젊고 밝고 프레쉬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오늘 세 가지 맥주를 리뷰를 했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피치는 깔려고 내가 어느 정도는 깔려고 데리고 온 거거든. 근데 필라이트를 먹었을 때, 해운대를 먹었을 때 분명히 뒤에 남는 뒤끝의 맛은 있었거든요. 피치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다만 먹고 나서 3초 후에 느껴지는 잔량감, 이건 확실히 얘가 덜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잔향감, 잔미감을 오히려 즐기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다만 광고에서 얘기하는 3초 후에 느껴지는 깔끔함, 잔미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광고, 그 컨셉이 거짓은 아니었다. 허준의 진짜 리뷰쇼, 허준의 진리. 오늘은 이번 여름 2017년을 강타할 신상 맥주 3가지였습니다. 즐거우셨다고요? 뭐해요? 좋아요 누르고 구독도 누르고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